우리 애가 미대에 가고 싶다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600만 원이래요, 글쎄. 600만 원? 한 달에 600? 미쳤구만. 얘야, 미안하지만 너의 꿈과 부모님의 등골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것 같구나. 60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어떡하니? 자, 이번 고민 사연은 어떤 학생의 어머니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 주신 내용이야. 한번 읽어볼게. 고2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해보니 미술학원 수강료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한 달 수강료가 6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 진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 고민 사연을 접하면서 나도 고민이 참 많아졌어. 그렇지만 학원비에 대해서 까놓고 얘기한다는 게 나도 참 쉽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얘기하든 욕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내가 욕을 좀 먹게 되더라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떤 오해가 있다면 잘 얘기해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볼게. 자, 우선 팩트 체크. 팩트부터 얘기하면 한 달에 600만원을 내야 하는 미술학원은 없어. 몰라,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다. 한 달에 600만원을 내야 된다고? 이게 진짜라면 미대 입시 아무도 못하겠는데? 자, 그럼 다시 팩트 체크. 진짜 입시 미술학원 수강료는 얼마일까? 보통 입시 미술학원 수강료는 수도권 기준으로 한 달에 70에서 9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물론 학원마다 수업료 기준이 다를 것이고 수업하는 시간도 다르고 학년마다 수업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래. 이건 지역별로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전국에 있는 미술학원들을 다 조사해 볼 수는 없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학원가에 알려진 그냥 적정 금액 정도를 내가 알려주는 것 뿐이지. 이걸로 뭐 금액이 틀렸니 맞니 하면서 나한테 따지기 없기? 뭐 어쨌건 미술학원 수강료가 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비싸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까지는 내가 들어봤었는데 한 달에 600만원? 이거는 뭐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소문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아. 600만원? 왜 하필 600만원이라고 소문났겠는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있겠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 말이요. 자, 미술학원비가 600만원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얘기냐면 말이야, 미대 입시를 아는 사람만 안다는 적응시 특강이라는 것이 있어. 정시 특강은 11월 중순에 수능 시험을 치고 나면 바로 시작되는데 1월에 있는 실기 시험이 끝나는 시점까지 하면 2개월 반 정도 되는 기간이 정시 특강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2개월 반 동안의 정시 특강 수업료가 600만원, 많게는 700, 800만원까지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고1, 고2 학생들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 이렇게 많은 수강료를 내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 고3 또는 N수생들도 이건 정시 특강 때만 해당되는 금액이란 말이지. 물론 이 정시 특강비도 이 금액에서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 지역별로도 좀 다르겠지만 대략 요 정도 선에서 책정되지 않을까 싶네. 그렇더라도 2개월 반 만에 600만 원이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달에 24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건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그래, 갑자기 한 달 동안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져서 이건 왜 그럴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것도 정시 특강이라서 그런 건데 정시 특강 때는 말이야 학교를 가지 않고 미술학원에서 오전 수업하고 점심 먹고 낮 수업하고 저녁 먹고 저녁 수업하고 밤늦게까지 그림 그린 다음에 집에 간단 말이야. 하루 종일 밥 먹고 그림만 그리는 찐 그림쟁이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강 기간이 정시 특강 기간이야. 특강 기간 말고 보통 때 한 달 수강료가 70에서 9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 평균 잡아 80만 원이라고 치자. 보통 때 수업료 80만 원 곱하기 세 타임 하면은 240만 원이야. 그래서 정특 한 달 수업료가 240만 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다시 2개월 반으로 곱하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시 특강 기간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정시 특강 기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충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것도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단순 계산하는 방식인 것이고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다 말하겠노? 말한다 해도 너희 지겨워서 이렇게 화면 틱틱 눌러갖고 다음으로 넘길 거잖아. 스킵. 자, 정말 궁금한 사람은 정특할 사람만 나한테 찾아와. 내가 자세하게 다 계산해 줄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덧붙여서 얘기할게. 나도 미술학원 강사이자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을 참아가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어. 미술 말고 다른 과목들은 난 잘 몰라. 어쨌거나 미술 쪽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수업 시간도 길고 학원생들이 밤낮 안 가리고 고생하시는 거 너희들도 알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좋은 학원들이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기도 해.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미술 디자인 분야를 공부해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미술 디자인 분야가 나중에 밝은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의 춤이나 노래, 웹툰, 영화, 드라마, 게임까지 문화 콘텐츠 분야는 물론이고 전자제품이나 뭐 자동차에 스마트폰 등등등 우리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 너희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미래를 위해서 너희 꿈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미대 입시하면 돈 많이 든다더라, 미술학원 수업료가 엄청 비싸다더라 등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무지성 카더라 얘기가 들리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할 말이 많지만 그냥 마음이 아프다. 진짜 마지막으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감히 얘기하건대 네가 미대 입시 준비하면서 드는 돈보다 네가 미대 나와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듣느라 고생했고 이 정도면 입시 미술학원의 수강료의 진실 대충 어떤지 파악했겠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줘. 자, 됐지? 마, 이게 미대 입시다.